KBS 가영국입니다. 일단 군 복무를 잘 마치고 팀에 돌아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하루빨리 팬분들 앞에서 야구를 하는 게 저의 가장 빠른 목표입니다. 제가 또 조교였거든요. 한 훈련병들 한 2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꼭 두산베어스 팬, 한 명 이상은 두산베어스 팬이 있더라고요. 마음은 고마웠지만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 마음을 제가 또 보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벌크업도 혼자 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은 다치지 않는 저의 몸을 만드는 게 중요했고 일단 식단에 좀 변화를 줘서 고기를 끊었습니다. 지금 오히려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피로 회복도 잘 되고 채소 그리고 여러 가지 해산물들을 많이 먹어주면서 몸 상태가 뭐 거의 아픈 것도 없고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닭고기는 먹습니다. 닭고기는 먹는데 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 성공한 선수들의 이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뭐 어려움도 없고 굉장히 몸 상태도 좋아진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책을 또 많이 읽었습니다. 책을 또 많이 읽으면서 마음을 많이 가다듬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여러 책들 정말 많이 읽었고 말하는 뭐 실력이나 이런 것도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. 옛날에는 조금 까불까불 거렸다면 이제는 야구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야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신인 선수들 보니까 신인 캠프하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게 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. 저 친구들은 굉장히 밝고 굉장히 에너지도 넘치고 그런 좋은 영향들이 저에게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하고 차근차근 저의 것을 만들어 가면서 다치지 않게 한 시즌을 보내기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부상이나 뭐 여러 가지 군대 이런 것들을 군대도 중간에 갔다 와가지고 한 시즌을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다치지 않고 저 피처스에서 한 시즌을 잘 치르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를 체크해보고 싶고 그렇게 잘 준비하다 보면 결과도 잘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1군에서도 꼭 한번 다시 한번 샵을 띄워서 제가 왔다는 것을 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.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두산베어스 투수 이교훈이라고 합니다. 현역으로 이번에 다녀왔는데 또 야구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운동할 여건을 잘 조성을 해주셔서 하루에 한 2시간씩은 이제 개인 정비 시간에 이제 계속 웨이트도 하고 맨날 트레이너님한테 전화해서 상황이 어떻고 몸 상태가 어떻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계속 여쭤보고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. 군대 안에서도 현재 몸 상태도 지금 거의 100% 다 올라온 상태고 지금은 또 여기 신인 캠프에 합류해서 이제 피칭할 수 있는 정도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. 매주 챙겨봤죠. 근데 좀 뭔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. 너는 왜 여기 있냐 이런 말도 듣고 너는 왜 군대에 왔냐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이러면서 넘겼는데 항상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. 지금 뛰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는데 라고 계속 생각은 하지만 제가 부족했으니까 군대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운동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좀 야구하는 친구들만 평생 만났으니까 근데 이래저래 좀 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좀 가방끈이 짧은 게 느껴지더라고요. 네, 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더 저는 성숙해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. 네. 저는 휘를 보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. 휘 보면 왜 저렇게까지 자기 간직하지 왜 한 5월 안까지는 진짜 거의 이제 시합에 맞는 몸을 만들어서 진짜 올해 안에는 1군 시합을 뛰는 게 목표입니다. 네.
세워봐야지. 제가 열심히 해서 항상 유망주가 아니라 시합의 전력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너무 군대 갔다 와서 너무 졸립니다. 너무 접니다. 너무 어색하고.